중간에 끊어졌네요. 예, 꽃잎이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떼죽나무 또는 예, 쪽동백 나무일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비교하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상세 설명란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이게 지금 떼죽나무로 보이는데 아까 봤던 거랑 잎장의 숫자가 다르네요. 예,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상세 설명란에 쪽동백과 떼죽나무 그 차이점 제가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산제비꽃이고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아는 게 이게 상당히 이게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동안 잎장의 숫자를 정확히 세본 적이 없거든요. 꽃의 형태만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공부를 오늘 다시 한번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참고비에 잎이 이제 다핀 상태고요. 이것도 지금 떼죽나무나 쪽동백에 잎이네요. 꽃잎. 밤나무 싹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건 파드득 나물이네요. 파드득 나물. 자, 파드득 나물은 예, 줄기에 붉은 줄이 없고 예, 맨질맨질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파드득 나물. 지금 이 개체가 파드득 나물은 이게 상당히 잘 번지거든요. 근데 왜한 개체밖에 없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많을 텐데. 아, 이 옆에도 하나 있네. 이 옆에도 아주 어렵게 자라고 있네. 어렵게. 아, 얘네들은 향이 좋아서 이게 뿌리가 지금 뽑혀 있어요. 멧돼지들의 소행 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묻어주면 금방 활착이 됩니다. 파드득 나물도 산나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우스에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나물로 아시는데 산나물이에요. 생강나무와 박쥐나무가 같이 어울려 있는 모습이고요. 자, 으름덩굴입니다. 여기는 쉽사리고요, 쉽사리. 마주나는 잎을 가진 쉽사리. 그리고 이 밑에 오갈피 나무가 자라고 있네. 햇빛을 못 받아서. 입장도 작은 모습이네요. 청미래 덩굴이고요. 망개떡 싸는 재료죠. 그리고 뿌리는 이제 토복용이라고 해서 이제 몸속에 중금속을 빼주는 그런 약재로도 쓰이고요. 이건 다시 오갈피고요. 자, 그리고 바디나물, 그다음에 고마리.
다시는 쉽사리. 쉽사리네요, 쉽사리. 이게 바디나물. 바디나물 어린 잎은 이렇게 삼추렵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산 제비꽃. 남산 제비꽃 이거 한번 키워보시면 상당한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상당히 꽃도 예쁘고 다른 꽃들보다 좀 일찍 펴요. 상당히 일찍 펴요. 다른 식물들 올라오기 전에 아주 이른 봄에 4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초중순 이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바디나물 쉽사리. 오늘 복습 영상들은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습지네요, 습지. 이거는 참마예요, 마. 쉽사리 모습 다시 보여드립니다. 쉽사리. 연한 수는 나물로 이용 가능한 쉽사리. 고마리와 바디나물. 바디나물이 이제 좀 잎이 커지면 잎이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줄기에, 예, 줄기에 붉은 줄이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가재를 한 번 더. 네, 이 돌을 들면 돌이 커다랗기 때문에 뭔가 우와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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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엄청 크죠? 엄청 큰 대박 큰 가재를 만났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예, 돌이 크면 그 밑엔 큰 가재가 할 확률이 높아요. 와. 가재를 잡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파요. 이렇게 물리면. 집에 넣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돌도 의심이 갑니다. 역시나 줄 치니까 여기 나오죠? 옆에. 가재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관심만 좀 가지면. 오, 근데 이 작은 가재는 알이 들어있네요.
근데 어릴 땐 요거 먹으면, 익으면 여기 빨개지거든요. 게하고 같아요. 이걸 씹으면 알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게 상당히 맛이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알들을 들은 가재를 어렸을 때 알배대기라고 불렀어요. 알배대기. 새끼들 위해서 조금만 살려줄게요. 눌리지 않게 살짝만 빛을 가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가재. 이게 꽁무니가 작은 건 순놈이에요. 가재를 잡게 됐네요. 요 위에 이 돌도 좀 유력한데요. 크기가 크고. 여긴 손을 넣어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잡았어요. 이것도 작진 않은데요. 작진 않아요. 등이 맨질맨질한 게 만져져요.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후, 물릴 뻔했어요. 얘도 왕가지네요. 혹시, 아니네. 혹시 알을 가지낼까봐. 등을 만지면 화를 내기 시작하고요. 뭐 먹을 게 많다면 모르겠는데. 아, 먹을 게 없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먹을 게 많아서 가재를 일부러 잡아먹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맛이 없진 않습니다. 맛이 좋아요. 네, 그립기도 하고요. 하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저도 네,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다시 철원에 갑니다. 가게 되면 그쪽에서 좋은 영상들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 보겠습니다.